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제가 오늘 제 위치를 이쪽으로 옮겼죠. 평소에 지금 저 뒤에서 저기 뒤에 보시는 저 뒤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저기 소개해드렸던 그 올드 구형 맥 시리즈 보신 거 있죠. 그걸로 지금 시스템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2010년형 그 맥 프로 그 10년 됐죠. 그 껍데기를 지금 토론토에서 구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여러 가지 그 CPU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다음 메모리 업그레이드 했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했고, 그다음에 USB 3.0, USB 3.0, 그다음에 SSD 하고 이제 NVMe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현재 10년 된 컴퓨터 성능이 지금 저쪽 뒤에 있는 맥 미니보다 성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즈 10을 또 설치를 했는데 그 속도가 이제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램을 이제 64기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지금 그것만 마치면은 이제 여기서 더 작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자리를 바꿨고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그 한국을 떠나서 탈한국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한국을 비판하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 지금 굉장히 인구가 지금 많고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기회가 있고 삶의 질이 있는 좀 이게 북미 지역으로 이제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첫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알 장전, 그러니까 실탄이 있어야 정착을 합니다. 뭐 옛날에 뭐 50년 제가 여기 그 윈저 지역에 그 어르신들 라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커뮤니티 생활을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50년대 후반에 여기 나왔고 이제 여기 와서 뭐 그때는 영어가 이렇게 뭐 자네들처럼 잘 될 때도 아니니까 그냥 플래카드에다가 I need a job 그런 이제 캐네디언들한테 이런 영어로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팻말을 들고 이제 저기 윈저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공장이 많으니까 자동차 부품 공장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뭐 저기 잡을 구해서 거기서 뭐 오버타임 하라는 대로 하면서 6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자녀들 약사 의사로 잘 키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교육열이 이제 굉장히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저기 진행을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171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구독자 보는 향후 양질의 개발 강의 개발 직무 이수 뭐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의 그 저의 그 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개발을 지금 하면서 그 이제 영주권 취득을 이제 목표로 지금 진행을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받으면 같이 이제 컨텐츠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도 그 링크를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저 2020년 8월 10일부로 코로나 전후로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전후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27,791.44입니다.
굉장히 주식 시장이 지금 핫한데요. 여기 한번 저기 그 오늘 제가 이제 녹화는 2010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듬어서 8월 11일에 업로드를 하는데 한번 다우존스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7,686.91로 지금 다우존스가 27,686.91로 그 어제보다 0.38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루 장인데 오늘 좀 올랐어요. 올랐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오후장에서 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 12일 날에는 이게 최고치를 찍었죠. 그래서 2월 12일 날에 그 다우존스 이제 최고치를 찍은 게 이게 지금 29,551.3이고요. 참고로 뭐 다우존스가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30대 기업에 있는 그 총 주식을 이제 합쳐 해놓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3월 18일 날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18,591.93으로 떨어졌고요. 사실은 뭐 이때 이제 들어갔었어야죠. 지금 8월 12일 날에 27,791.44 그리고 오늘 현재 지금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약간 아마존은 이제 2월 12일 날 2,160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폭락에 이제 1,880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148.16을 찍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은 이제 327.70이었고요. 코로나 사태 때 이제 3월 18일 날 246.67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50.91이고요. 그 오늘 약간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3월 18일 날 767.29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반토막이 났어요. 361.22로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1418.57입니다. 니콜라 주식은 이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코로나 전후하고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치가 79.73을 찍고 44.81 날 어제 했고요. 제가 32불에 니콜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2불에서 지금 제가 니콜라를 보유하고 있고 어제 44.81일 때 조금 샀는데 오늘 41불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는 이제 수소차 그 트럭인데 북미의 트럭 세일즈가 굉장한 것을 볼 때 뭐 현대차나라든지 이제 뭐 그런 데하고 이제 손 잡아서 그 수소 이제 그 개발이 돼서 2022년에 생산 라인을 갖추게 돼서 이제 그 퍼블릭 서비스 뭐 청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서비스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니콜라 주식이 테슬라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폭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낙폭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언제 들어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컴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식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굉장히 투기 상태의 주식이지만요.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다고 좀 보면 한 번쯤은 한 뭐 100주 정도 100주면은 이제 4,000불 정도죠. 그 정도면은 이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총알 장전 및 연령대별 조정입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캐나다를 기준으로 이제 저기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게 매년 추첨을 뭐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이게 뭐 지금 되는 가능성은 뭐 한 10%에서 20% 15% 사이인데 일단은 1년에 두 번씩 계속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부터 대학을 다니면서도 뭐 휴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1년 취업 비자를 딴 상태에서 캐나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일단 그 18세부터 30세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력과 경력이 없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칼리지나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계속 그 비자를 지원을 해서 워킹홀리데이 온 상태에서 리밍턴 농장으로 가서 이제 9개월을 일하고 이제 고용주한테 입금을 받아서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완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을 때는 그 취업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모드로 가서 이제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이제 계속 고용주한테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그 농장, 리밍턴 농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시즌에 맞춰서 이제 보통 4월이나 8월 말에 이제 새로운 직원들을 뽑는데요. 3월부터 4월 그 사이에 추수 이제 하베스트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방학 때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시기를 놓치면 좀 잡을 잡기가 어렵고요. 8월 말에 이제 학생들이 막그 대거 이제 대학이나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오버타임을 마다 하지 않고 일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농장은 뭐 여름이 굉장히 바쁩니다. 1년 후에 비자 스폰서를 받는다. 그다음에 경력을 잘 쌓고 영주권을 신청한다. 지금 모은 모든 돈의 20%는 주식계좌로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장에서 일하는 미니멈 웨이지가요, 그 14불입니다. 캐나다에서 14불 가지고 특히 이제 리밍턴에서는 물론 또 토론토나 이런 데보다 밴쿠버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생활비는 싼데 그래도 뭐 렌트를 아파트 렌트를 할래도 1000불 이상 돼야 되고 뭐 2000불 번다고 해서 1000불 이상을 이제 렌트비로 이제 쓰게 되면 일단 뭐 지금 세이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룸쉐어라든지 뭐 그런 걸로도 이제 좀 돈을 아낄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저기 뭐야 오버타임 마다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그 여름이 바쁘고 겨울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 1년 평균 시간을 내면 이게 한 46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 60시간 일하시고 겨울에는 30에서 40시간 일한다고 보면 평균 시간은 이제 46시간으로 이제 40시간보다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월 500에서 600선을 투자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tax free savings account라는 게 1년 이제 캐나다에서 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1년에 6,000달러는 이제 그 주식 계좌에 넣어서 수익이 나도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30대세부터 36세가 가장 이제 뭐냐 일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자기 그 의지라든지 그런 게좀 많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있을 텐데요. 물론 아이가 어려우면은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만 29살에 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30세, 31세 그 농장에 이제 그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와서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또 저기 매니저의 입품을 받아서 슈퍼바이저가 됐고 또 이제 그 매니저 잡에 도전을 해서 매니저가 돼서 지금 현재 거의 지금 8년째 이상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30대의 그 열정과 그 힘으로 쫙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에 영어를 이제 열심히 잘 배우기가 이제 좀 좋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또 그만큼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영어를 또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혼자는 주식청자 학교, 배우자 오픈 퍼밋으로 농장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고 학생 본인도 방학을 활용하여 일하고요. 세이빙의 20%는 주식 투자로 월 1000달러 선 투자 금액. 그래서 이제 홈 바이어 플랜이라든지 여기 좀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홈 바이어 플랜이라든지 RRSP 그다음에 스탁은 이제 배당주 뭐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으로 이제 부족 지급 프로그램으로 제조업 농업 그렇게 저기 제조업 농업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은 주로 이제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라든지 뭐 캐나다 Experience Class 같이 1년 경력을 쌓고 이제 그 기술직에서 진행을 하는 거 게 이제 영어 같은 거라든지 그 점수가 나이 점수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디맨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이제 부족 직군 프로그램을 하는 게좀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어렵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2년 이상 동안 뭐 같은 농장에서 열심히 또 일을 좀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특히 온타리오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에서 그돈 송금이 이렇게 1년에 10만 달러까지 이제 독세청 통보 없이 연간 1인당 10만 달러씩 이제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40만 달러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해외 송금 가능 금액이 연간 만 달러고요. 이게 뭐 2만 저기 뭐냐 이거는 이제 그뭐 비지터라든지 뭐그 이제 그냥 일반인 그뭐 저기 뭐 캐나다에서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이 이제 해외 송금을 이제 받는 금액을 연간 2만 달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캐나다 입국 시 현금 소지 가능 금액이 1년당 1인당 1만 달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캐쉬를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그 캐시를 캐리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좀 주시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 상속세는 없고요. 부동산의 경우 이제 가치 상승분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일 경우에 이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유학 자금 목적으로 송금을 할 수가 있고요. 근로소득으로 생긴 연금.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일을 안 했다면은 이 RRSP 그러니까 이제 연금에 대한 총불입액은 직전의 소득의 18%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이제 투자 소득을 올립니다. 주식 계좌는 이제 TFSA RRSP로 하는데 1년에 이제 그 세금 없이 이제 투자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한도가 6,000달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000달러를 다 인베스트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해로 이제 캐리오버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뭐그 금액은 더 늘어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의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그 주식장이 좀 많이 불안정해서 이렇게 저기 뭐냐 소득이 뭐 엄청나게 뭐 몇백 프로 뛰지는 않고 뭐 저는 뭐 아주 초우량주에는 지금 투자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7% 정도의 그 주식 그 뭐야 상승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식 계좌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9.19% 그다음에 이제 7.17% 이제 이렇게 하죠. 뭐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저는 뭐 이렇게 큰 돈을 여기 주식에 묻어놓지는 않고 제 공부용으로 이렇게 이제 일정 금액만 놓은 채로 이제 아주 좀 소량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니콜라 주식을 좀 보시면요. 제가 니콜라 주식을 이제 32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렇게 뭐 엄청 많이 이렇게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니콜라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생산 나이는 2022년이고요. 뭐한 몇천 불 정도는 한번 그 니콜라의 뭐이참 도박이죠. 이제 그 79불까지 올라갔다가 막 40불, 30불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그냥 매일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데 일단 그 전문가들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은행에서 이제 저기 리커멘데이션을 해준 건데 바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뭐이 주식이라는 게 테슬라 주식이 이제 뭐 처음에 100불 이렇게 했다가 이게 지금 1,400불 14배 정도 뛴 거를 봐서 뭐 니콜라 주식이 잘 되면 지금 뭐한 50, 40불이라고 보고 뭐잘 되면 10배, 400배. 4,000불 투자했으면 뭐한 4, 5만 불 정도 될 수도 있겠다고 지금 일단 생각을 합니다.
추가 소득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농장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 뭐한 달에 뭐 많이 벌어도 뭐 2,000, 2,300불 뭐이 정도 벌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이제 연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 연금에 그 벌은 만큼 거기서 이제 소득세가 벌어서 이제 연금에 넣는 그 숫자가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3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 18%면은 3, 2, 6, 5,400불이죠. 그래서 5,400불을 그 연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내 소득은 24,000달러가 됩니다. 24,000달러가 되면은 이제 그 보통 가족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이제 뭐 연방이나 주세가 없고 이제 캐나다 국민연금이나 이제 그 고용보험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모든 부분을 전부 다그 리턴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 리턴 시켜주는 거를 이제 2월 28일 전에 뭐 이제 다시 이제 그 RRS 이제 그 연금 상품에 다시 넣는다. 예를 들면은 2월 14일 날그 세금 리턴이 시작되는데 뭐 빨리 준비해서 빨리 집어넣고 그다음에 리턴을 받아서 뭐 2월 28일 전에 또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그또 연금으로 이제 그 이제 소득 공제가 이듬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월 31일 날그 연금 그 직제 급여를 통해서 연금에 지금 1,350불을 일단 넣었고요. 8월 11일 날제그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투자 소득이 1,137불.30이 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1,350불을 일단 저금을 한 거고요. 급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투자 소득을 1,137.30을 이번 달에 8월 달에 지금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좀 적어도 이제 이런 그 연금 활용 상품을 통해서 물론 좋은 종목을 잘 잡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제 소득은 투자 소득은 이제 제 계좌를 열었을 때부터 19.4% 그다음에 최근 1년 동안 11.9%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4.7%의 그런 추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일만 해서 이제 저축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 상품으로 투자해서 자기 인컴을 이제 그 인컴의 갭을 이제 이렇게 늘리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개별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와 이제 그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이제 저의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그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대한 뭐 무료 상담은 제가 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자기 시나리오에 맞춤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